젊은 패기로 신속정확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현영과 함께하는 인터뷰 지타뷰. 오늘 모실 게스트 분들은요, 배우 조종혁, 하은경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종혁 씨, 은경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뭐야? 아, 왜요? 갑자기 이렇게 굳어버렸어요. 어, 아, 예. 진짜로. 갑자기 이제 마이크 이렇게 온 되는 순간 얌전해지네요. 배우 온이 돼버렸네. 네. 자, 우리 그럼 보는 라디오 좀 켜져 있으니까 네.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기 보면서 하면 되나요? 네네. 아니, 어, 기대된다.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예, 주터부에 출연한 주종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아니야, 긴장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왜 오빠 오빠 긴장했어? 아니요 이따 다시 한 번만 시켜주세요. 그래 좋아. 울지 말고. 자, 우리 은경 씨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옥자님께서 보고 싶었던 저희 어머니세요? 우영우 팀. 어, 진짜요? 네. 어머, 옥자. 어머, 어머니. 어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저는 자주 뵙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통으로 그죠, 어머님이랑 그렇죠. 아버님이랑 인사를 드렸었는데 정말 오래됐네요. 너무 오래됐죠. 네. 자, 우리 전 회원님께서 권모술순 주종혁 씨 실제 성격이 궁금스라고 하셨네요. 그죠, 궁금할 만해요. 맞아요. 너무 연기를 진짜 너무 킹받게 하셔가지고 얄밉게 썼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큐트한 메리 큐트 보이죠. 그렇죠. 평상시에 권모술순 권 주종혁이라는 말 대신에 어, 권모술수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어, 더 많이 듣죠.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네. 또 들을 수 있을까요? 어, 또 작품 새로 나오면 네네. 바뀌지 않을까. 아, 그때 그 딱 바꿔버리게끔 내가 연기를 싹 하겠다? 하겠다. 아, 좋습니다. 칭찬 끝난 건가? 어, 네,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네, 김판사님께서 봄날의 햇살 하은경님이다. 어서 오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경희님은 근데 두 분 자리 왜 바꾸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제가 오른쪽 얼굴이 좀 오늘 좀 부어가지고 그래서 왼쪽 얼굴 아, 정면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봤어요. 네네, 바꿀 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희 오빠가 이제 측면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아, 오빠가 측면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 한번 측면 보여주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측면으로 보이는 건가요? 네. 아, 네네, 근데 조금 더 네, 조금 더 뒤로 아, 조금 더. 아까 이 두 분이 네. 이게 제일 네, 잘 나온다고. 아,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하라고 딱 지금 네. 지금 그게 지금 뒤통수랑 이게 지금 너무 예뻐요. 아, 지금 좋아요? 네. 끝까지 이렇게 네. 빗대가 진짜 예뻐요. 네, 네. 맞아요. 아, 네, 다시 돌아주세요. 네. 네. 자, 저희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같이 출연했었는데요. 네. 그때 우리가 다 처음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언제 처음 뵀었죠? 대본 리딩 되었나?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때 어떻게 뭐 어땠어요 첫인상이? 대본 리딩 때 사실 네. 저희가 그 다른 스케줄 때문에 좀 늦었는데 아 맞아 예, 그때 제가 그 정신이 나가 있었죠. 맞아, 멘탈이 좀 나가 있었어요. 예, 그때 윤경이가 그때 윤경이가 제 옆자리였는데 그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어, 그래?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괜찮냐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 졌나 봐 이제. 왜 늦으셨는지 아, 그런 거 얘기해도 되는 그, 거예요? 아 뭐였지? 과민성. 아이고야. 지금 맞아. 근데 너무 안타깝는데. 첫 만남이었는데 식은땀 많이 흘렀어. 그때 옆에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렇죠. 너무 이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면에 아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트러블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때도 대본 리딩 때도 언니는 알고 있었던 거. 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아, 아.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 지각하면은. 그게 맞아. 식은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너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압박되고 죄송스럽고 이런데 그래서 너무 막 집중을 못하더라고요. 예, 그대들 덕분에 제가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연민의 네. 감정을 느꼈었구나. 아니, 우영우가요 벌써 우리 2년 전이거든요. 아니, 시간이 진짜 빠르게 흘렀는데 또 뭐랄까 비교적 최근과 제가 한 작년까지만 해도 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흐른 것 같아 라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시간이 꽤 많이 흐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잘 기억이 좀 조금씩 흐릿해지고 있어요. 흐릿해지고 맞아 맞아. 근데 요즘에 또 재방송 하고 있더라고요. 어 맞아 그 맞아. 그래서 태호 오빠도 얼마 전에 이제 저녁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시간이 진짜 2년이 흘렀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자, 사실 오늘 주터뷰 코너가 첫 시간이거든요. 어. 첫 시간이기도 하고 저는 지금 초보 완전 초보 병아리 DJ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 모습 혹시 어떠신지.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병아리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아 근데 솔직히 현영이는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아 뭐 말 안 해도 잘하겠지. 지금도 우리 말들을 계속 이렇게 잘 덧붙여가지고 너무 잘 이렇게 거의 진짜? 10년 차 DJ 느낌이 진짜 사실 힘들어. 울지 마. 사실 힘들고 지금 영상도 있고 막 그런 상태인데 장난이고요. 네 우리 종혁 씨는요 어땠어요? 뭘 어때? 아, 현영이 어떠냐고요? 네. 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감탄하면서 보고 있어요. 특히 그대야 밴드가 네. 진짜로 진짜 10년 차 DJ 같은 딱 그런 느낌을 줘요. 짬이 좀 느껴지네요. 약간 여유가 좀 느껴지죠. 네네. 너무 다행이네요. 지금 계속 저 수영 모자냐 무용수냐 이런 말들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두 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시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림도 없었어요, 살짝에. 정말 없었어요, 근데. 진짜요? 네. 근데 이렇게 두 분이서 또 출연하는 건 처음이시죠, 라디오? 라디오 처음이죠. 라디오 처음이죠. 어때요? 오늘 어떻게 우리 기대해 봐도 될까요? 뭐야. 갑자기 얼음. 어떻게 여러분 제가 느껴지는 게 이 두 분이 지금 살짝 경직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도 많이 편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그죠 맞아요. 우리 이제 시작이니까 그럼요. 한번 슬슬 입 한번 풀어볼게요. 네. 좋아요. 근데요 엊그저께 종혁 씨한테 이런 연락이 왔어요. 오늘 스튜디오를 터트려버리겠다 각오해라 라고 굉장히 아주 무서우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혹시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각오를 다진 건지 아 그때 이렇게 셋이 만나는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아 돌려봤는데 네, 내가 네.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아까 진짜요? 언제? 이제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네? 그러니까 언제? 아, 근데 막상 이렇게 와보니까 아, 굉장히 안 된다 아 그쵸 쉽지 않죠 난 리스너였구나 아 나는 굿 리스너였구나 나는 굿 리스너다 아 여기서 좀 연습을 해보자고요 우리 알겠죠 종혁 씨? 예. 울지 마세요. 울지 마요. 휴지가 없나? 우는 것 같아서. 아니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근황도 좀 많이 궁금한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우리 윤경 씨부터. 저는 이제 다음 작품을 준비하면서 네. 좀 할 게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so busy. 네, so busy girl. 오 마이 갓. 진짜로 바쁜 게 좋잖아요. 아 좋은데 조금 고단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체력은요 어때요? 요즘 받쳐줘요? 아 근데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 이제는 네. 내가 남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네. 이게 내가 체력이 딸리는 게 느껴지니까 맞아요. 어떻게든 하게 돼요 이제는. 해야 돼요. 보기 좋아요. 맞아요. 근육이 많이 붙었어. 종혁 씨는? 저도 뭐 촬영하고 네, 밴드 하고 운동하고 아, 계속 하고 있었구나.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송해요. 내가 한 번도 못 보러 가가지고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아니 그 한 번을 내가 못 보러 가가지고 미안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보러 오실 거잖아요. 그럴 거예요. 나 꼭 연락 줘요. 알았죠. 알겠어요. 그 인별그램에 올린 거 내가 이렇게 보고서 찾아가야 되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주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다라는. 티켓 구매하셔야죠. 그럴게요. 네. 자, 종혁 씨 일단은 얼마 전에 생일이셨잖아요. 내가 굉장히 늦었는데 생일 축하해요. 노래가 나와. 너무 축하해요, 진짜 종혁 씨. 나 진짜 생일 너무 축하해요. 맞아요? 내가 오늘 네. 종혁 씨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축하를 안 했어요. 오늘 하려고. 아 계획된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계속 마음은 빨리 그 깨톡으로 빨리 연락도 해가지고 깨톡 그 선물하게 보내고 싶은데 아 내가 그렇게 하기는 싫다. 여기서 내가 직접 얼굴 보고 제 사진을 보고 도대체 생일이 언제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참느라 되게 힘드셨겠다. 많이 참았죠. 네. 그 축하를 참느라고. 맞아요. 이렇게 꾹 눌러 담았고 진짜 참 오늘, 우정이다. 네. 오늘 네. 이렇게 직접 보고 축하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하네요. 그쵸. 예.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승혁 씨. 아니 진짜 많은 분들한테 축하를 받으셨잖아요. 예. 행복했어요? 아,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예. 당연히 행복했겠죠. 당연히 행복했겠죠. 네. 아, 그날 촬영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더 많은 축하를 받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예. 우리 그 저 같은 경우는 1월이어가지고 생일이 어렸을 때부터 생일이 방학 때 생일이었어가지고 단 한 번도 친구들에게 현영아 생일 축하!
이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렸을 땐 그게 약간의 어떤 슬픔,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 사실 성인 되고 나서는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니까. 그렇죠. 자, 우리 계속 계속해서 배우 주조경 씨, 하은경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또는 목격담도 좋습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이나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혜정님께서 권모술수 종혁 씨 나 이게 권모술수가 계속 붙네. 권모술수 종혁 씨 나왔으니까 MX 노래 듣고 싶어요. 같이 챌린지도 하셨잖아요.라고 하셨네요. 그쵸. 그 챌린지 저도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3일 목이 안 들어갔어요. 진짜 담 걸려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구나. 네, 열심히 했어. 진짜. 이거 뭐라 하지? 아이솔레이션? 그죠. 아이솔레이션. 태호가 잘하는. 분절 분절. 그거 태호 오빠가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엠믹스의 그 노래가 권모술수가 아니라 소냐를 해요. 네, 엠믹스의 소냐를 준비했거든요. 듣고 오겠습니다. 엠믹스의 소냐를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한영, 금요일 2부 주터뷰 배우 주종혁 씨, 하윤경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하, 우리 이수민님께서 세 분 방송 때보다 노래 나올 때 더 활발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긴장하신 듯이라고 하셨네요. 진짜 예리하시다. 예, 아 저희가 최대한 숨겨봤는데 아, 예리하시다. 맞아요. 예. 저희가 딱 이제 이게 오프가 되면은 더 내려놔지면서 말이 좀 더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죠. 저희가 이제 저희 있을 때처럼 얘기를 하면은 방송사고가 난다.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렇게 좀 필터링을 좀 하고 있나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방송사고 나면 안 되니까. 자, 윤경 씨가 9월에 영화 개봉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일단 9월 4일에 개봉을 하는데요. 딸에 대하여라는 작품이고 이제 주인공이신 우리 오민혜 선배님이 엄마로 나오시는데요. 이제 시간 강사를 하고 있는 딸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동성 연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셋이 함께 살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내용이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영화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또 드라마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와, 진짜 바쁘다. 바빠. 바삭한다 진짜. 어떤 드라마예요? 네, 제목이 강남 빗사이드라고요. 강남, 화려한 강남의 이면에 있는 어떤 네네. 어둠의 세력들을 쫓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윤경 씨가 어둠이에요? 아니면 쫓는 사람이에요? 전 사실 거기에 살짝 양쪽에 발을 뭐 걸쳤다 안 걸쳤다 뭐 그거는 직접 보셔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우리 주주분들 직접적으로 직접 한번 보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네. 아니 우영우에서는 또 변호사 역할을 하셨는데 이번엔 또 검사 역할을 하신다고. 네, 제가 자꾸만 이렇게 전문직을 네, 그러니까. 하게 돼가지고. 그 언니 잘하니까 그렇지. 주디. 아니 진짜로. 주디. 아니 진짜로. 아니, 나는 그냥 팩트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변호사도 하고 검사까지 했으면 법률 용어 그러니까 뭐 완전히까지는 아니어도 좀 살짝 익숙해졌으려나? 그렇게 익숙해지지는 않았고요. 그쵸? 맞아 맞아. 네. 아무래도 네, 어렵죠. 너무 어렵죠. 어렵죠. 근데 맞아. 사실은 그런 어떤 대사적인 것보다도 그냥 다른 연기가 더 어렵죠. 오히려 대사는 연습을 하고 이제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역할 했을 때랑 검사 했을 때랑 크게 다른 점이 혹시 있어요? 정말 크게 느껴지는 거 다른 거. 아무래도 검사를 할 때 네. 일단 뭐 개인적인 캐릭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번에 했던 이제 검사 역할은 조금 더 FM적이고 조금 더 딱 이렇게 보수적인 딱 검사 집단에서 딱 이렇게 네. 자기 승진을 위해서 딱 나아간 그런 역할이었어가지고 자기만의 딱 그 틀이 있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정제돼야 되는 연기를 네. 했어야 돼서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나. 아, 또 근데 진짜 그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네요. 또 수연이랑 완전 다르죠. 멋있다. 근데 그러니까 너무 기대돼요. 자, 그럼 종혁 씨는 영화 개봉 앞두고 있잖아요. 네. 제목이 한국이 싫어서 네. 거든요. 굉장히 강렬한 제목인데 이거 직접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네. 이게 장강명 작가님 소설 네네. 원작이고요. 네, 그 개나라는 인물이 이제 또 다른 새로운 행복을 찾아서 네. 이제 뉴질랜드로 떠나는 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맞아요. 아니 예고편을 봤는데 처음부터 우리 딱 시작하자마자 우리 주종혁 씨가 보셨어요? 굉장히
아, 그냥 궁금했어. 아, 지금 진짜 너무 킹 받았어요, 방금. 오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봤죠. 당연히 받고 딱 처음에 딱 예고편 시작하자마자 우리 주종혁 씨가 딱 이 대사를 딱 뱉으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프리하게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아, 정말. 자, 우리 종혁 씨 하반기에 아니 우리 김혜수 선배님이랑 촬영한 드라마도 공개가 되잖아요. 다들 너무 열심히 했다, 진짜. 어떤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탐사보도 PD들 얘기고요. 네. 저는 거기서 막내 조연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어땠어요? 네. 보면 사실 부러웠거든요. 약간 혜수 선배님이 인별그램에 계속 막 종혁 오빠 태그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랑을 좀 막 거기서 받고 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좀 짜증난 거예요. 복덩이. 진짜 너무 행복하게 진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혜수 선배님 미담 한 번만 좀 얘기해줘요. 아, 정말 진짜 연기할 때 눈을 보면 자꾸 진심이 와닿는 느낌을 계속 받아가지고 네네. 진짜 행복하게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진심으로 하시는구나. 아, 진짜 너무 복받았네요 두 분 다. 자, 디즈니 땡 플러스 드라마 트리거죠. 네, 김혜수, 정성일, 주종혁, 주연입니다. 자, 두 분의 새 영화와 드라마 우리 주주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12시엔 주현영.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현영, 금요일 2부 주터뷰 배우 주종혁, 하윤경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두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또는 목격담 등등 사연 계속해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윤경 씨? 윤경 씨?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윤경 씨의 신청곡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제가 아까 보고 언니가 요즘 힘들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굉장히 심오한데요. 안희수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나 진짜 너무 걱정되는 거야 언니가 갑자기. 아니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네. 전혀 그런 어두운 내용이 아니고요. 네. 우리 살아가면서 당연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네네. 어떤 고비도 맞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죠. 이제 우리 같이 좀 사랑하고 서로 손잡고 나아가자 그냥 이런 내용이어가지고요. 희망찬 내용이구나. 그래서 처음에 이 저는 제목만 보고 이 윤경 씨의 웃음 뒤에 어떤 그늘이 있는 걸까?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그렇죠. 모든 현대인들이 다 그런 그늘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이 노래를 함께 들어볼게요. 네. 자, 안희수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어쩌면 우리 앞에 12시엔 주현영 금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죠. 오늘은 제 찐친이자 동료 배우들입니다. 주종혁 씨 그리고 하윤경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사연이 도착했는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손희진 님께서 꽃집인데요. 저희 이번 봄 시즌 한정 꽃다발 이름이 봄날의 햇살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원조 봄날의 햇살 윤경 씨를 너무 좋아해서요.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그때 우리 이 봄날의 햇살에 입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직까지도 봄날의 햇살로 불러주셔가지고 진짜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현진 님께 또 사연이 왔네요. 우리 종혁 씨 한번 읽어주세요. 아, 제가요. 신현진 님께서 주종혁 씨 아버님께서 저희 조카가 다니는 태권도장 관장님이시네요. 진 어머. 종혁 씨도 태권도 잘하시겠죠? 잘하시나요? 아, 저도 뭐 잘하죠. 진짜요? 네, 저도 아기 때부터 태권도를 했었기 때문에. 아, 아버님께 배웠나요? 아, 그럼요. 진짜? 예, 비록 다리는 많이 안 찢어지겠지만 지금은. 네네네. 예, 그래도
예, 잘하죠. 어, 지금 또 아버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나요? 예, 저희 그러니까. 아버지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아, 그러니까 보고 계신데 예. 한번 그때 배웠던 발차기 한번 보여줘요. 예? 예? 너무 좋다. 가자. 한번 가자. 왜 그러세요? 부끄러워? 아, 자랑스러운 아버지예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왜? 아, 제가 지금 여기 그 햄스트링. 맞아, 맞아. 근데 왜냐면 또 촬영 중인데 갑자기 이런 거 무리하다가 여기 이런 데서 다치게 되거든요. 이런 데서 욕심 내다가 진짜 잘하고 싶단 말이야. 어, 삐끗하고 갑자기 그렇게 되면은 난 제가 책임 못 져요. 예. 자, 다음 사연. 우리 수진님이네. 우리 윤경 씨가 소개해 주세요. 어, 윤경님과 종영님이 다음 작품에서 찐 러브 스토리의 남주와 여주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박수진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근데 두 분은 워낙 프로시니까 그럼요. 그쵸? 아니, 찐 러브 스토리 말고 그 좀 되게 유쾌한 커플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아, 서로 목 좀 지지고 볶는 현실 커플.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재밌는 거 코미디 같은 거. 진짜요? 그 대신 키스신이 있다. 정지화면 아니고요. 아, 오늘 밥을 안 먹고 와서 다행이에요. 아, 만약에 저라면, 아, 저는 진짜 근데 이거 최근에 경험담이에요. 저 연극을 봤는데, 연극에, 제가 친한 선배랑 제 친한 친구랑 둘이서 어떤 커플 연기를 해가지고 이제 배드씬이 이제 있었어요. 연극에서. 그리고 꽤 긴 시간 동안 그 배드씬이 이어지는데 그 두 분 또 완전 그냥 친남매 같은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거를 관객으로서 보니까 생각보다 저는 꽤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작품은 작품대로 바라볼 줄 알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더 괴로워요. 그렇죠. 하는 사람들은 그런가 그냥 해요. 어, 그냥 배우들이니까 그냥 네. 하는 거야. 그럼요. 자, 우리 김수희님께서 종영님이랑 윤경씨 사극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한복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혹시 사극하실 생각 없으세요? 사극한다면 어떤 역할 맡아보고 싶으세요? 하셨네요. 저는 사실 다음 준비하고 있는 게 사극이어서 미쳐. 어쩜 이렇게 저 절묘한 그러니까. 질문을 주셨는지 그러니까. 아, 정말. 근데 뭐 윤경 씨가 생각하기에도 좀 한복이 좀 잘 어울리던가요? 분장이? 아, 근데 제가 역할이 네. 뭘까? 그, 예, 이렇게 말을 해, 좀 어? 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아, 네네. 그, 힌트만 네, 힌트만 한복을 이렇게 차려입는 역할은 아니어서 아, 정말요? 네, 저는 주로 이제 몸을 많이 쓰는 역할이어서 네네네 네, 제가 어디까지 말을 할 수 있는 아, 건지 그래요? 사실 잘 몰라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대충 아마 우리 주주분들 이렇게 눈치를 좀 세셨을 네네네. 거예요. 자, 아, 그럼 우리 종영님은 사극 어, 해보고 싶지 않아요? 아, 저 너무 해보고 싶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사극 너무 해보고 싶죠. 그러니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네. 자 주타뷰 코너 속의 코너 자 있거든요. 이름하여 팩트 체크 해봤쯔. 너무 귀여운데요? 아, 자, 두 분에 대해서 그 너튜브와 SNS 그리고 나무사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양한 곳에서 정보들을 모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거짓인지 아닌지 직접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나무사전에도 좀 잘못된 정보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좀 해명을 하셔도 되고. 두 분은 뭐 인터넷에 자기 이름 검색 좀 하는 편이세요? 저는 이제 뭐 작품 이제 나올 때는 꼭 검색을 네. 하고요. 평소에는 아, 네. 잘 하지 않습니다. 까먹어요? 어. 아니면 일부러 안 해요? 어차피 올라오는 게 없더라고요. 어머나. 어, 저도 아니, 똑같아요. 활동하고, 진짜로? 활동하지 않고 있을 때는 맞아, 딱히 뭐 확인할 것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어? 잠깐만요. 이거 지금 정보가 어? 하나 들어왔는데 종혁 씨는 하루에 두 번씩은 꼭 하신다던데요? 라고 어? 지금 오늘 불일치가 이것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시네 지금. 드라마가 나올 때만 검색을 하고요. 전 진짜 검색 안 합니다. 아니 에? 그러면 하루에 두 번씩은 꼭 한다라는 말은 뭐 어떤 모순이에요 지금? 아, 아 아니면 이거 그건가 보다. 뭐죠? 인터뷰 아 저기 뭐야 작품 했을 때 했던 인터뷰에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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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많이 확인하죠 두 번씩이나 두 번씩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침에 번씩. 눈 뜨고 나서 자기 전에 한번 약간 이런 시간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난 그랬거든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작품 나올 때는 아침에 한번 확인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생각나서 한번 보고 맞아요 악플 없나 한번 보고 어. 뭐 그랬던 네 기억이 있네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팩트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종혁 씨부터고요. 자, 어, 무서워. 배우 주종혁은 네? 친구들 사이에서 놀리기 좋은 상대라고 한다. 빠밤. 팩트인가요?
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왜냐면 지금 여기 친구들만 네. 해도 저를 굉장히 많이 놀렸습니다. 리액션 맛집이에요. 네. 맛집이에요, 진짜. 이렇게 뭐랄까 살짝 짜게 식는 그 표정이 너무나도 재미지고 very cute예요. 놀리는 맛이 아주 쏠쏠한 그런. 맞아요. 그리고 우리 종혁 씨가 또 최고의 관객이 되어줘요. 맞아요. 내가 최고의 광대가 될 수 있게. 맞아요, 맞아요. 앞에서 최고의 관객이 되어주고 리액션 너무 좋아서 가장 잘 웃어주고. 네, 맞아요. 이 친구들 너무 재밌죠. 그래서 너무 고맙기도 해요, 사실. 맞아요. 아, 제가 고맙죠. 네. 맞아요. 너무 훈훈하네요. 아니 어떻게 놀리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뭐, 너무 다양하게 놀려요. 저희는 별거 아닌 걸로도 약간 숨 쉬듯이 놀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 하듯이 네네네. 놀리고 그냥 뭐 화장실만 갔다 와도 놀리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네. 그쵸.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많이 놀렸던 기억이 나요. 안 놀려주면은 제발 좀 놀려달라고 그냥 맞아요. 그럴 정도로 막 안 놀려주면 사실 옆에서 빌잖아요. 조금씩 그쵸? 이렇게 비비기 시작하죠. 아, 제가 그러니까. 네, 놀려달라고. 맞아 맞아. 네. 너무 또 종혁 씨가 또 착해가지고 맞아요. 맞아. 착해요. 진짜. Very sweet guy입니다. 예능감도 좀 있으세요. 자 우리 종혁 씨가 런닝맨에서 양세찬 씨 닮은 걸로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네. 본인도 인정을 했다라고 네, 아, 네. 알고 있거든요. 아, 정말 진짜 친척형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아 여기 부스 맞아요. 들어오기 전에도 또 양세찬님 무슨 먹방 같은 거 네,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요즘 어머. 너무 많이 찾아봐요. 나도 봤어. 봤어. 네, 그 라면 드시는. 네네네. 너무 진짜로 이렇게 네. 실제로 만났을 때 또 양세찬님도 혹시 기분 좋아하시던가요? 제 생각엔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어.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네. 네네네. 그러니까 서로 기분이 좋을 것 같다. 네, 네.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김춘기님도 양세찬이다. 홍지연님이 양세찬이다. 라고 이렇게 똑같은 말을 다르게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 야구 선수 중에 또 김영웅 선수라고 있거든요. 네, 알죠. 있으신데 종혁 씨랑 또 닮았다. 그래서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아까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워낙 주위에서 많이 얘기해주셔가지고, 근데 아 지금 작가님께서 지금 사진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거 이 사진 진짜 비슷하다. 진짜 닮았다. 약간 좀 뭔가 피부 톤이라든지 약간 네. 진한 눈썹, 그 코와 입술 이런 부분들이 이의 어떤 배열이라든지 이런 앞니가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네네, 굉장히 잘생기셨네. 자 그럼 김영 선수에게 음성 편지 가시죠. 아 예, 요즘 너무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네네. 네, 제가 많이 찾아보지 않지만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항상 다치지 마시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정현 씨가 또 우리 김영우 씨에게 이렇게 음성 편지 보내주셨네요. 응원의 메시지. 자, 그러면 우리 윤경 씨 차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배우 하윤경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연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빠밤. 팩트인가요? 아, 또 진짜 심오한 대답이어가지고 그냥 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연기를 하면서 좀 세상에 대한 이해도나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맞아요. 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마음이 좀 넓어지고 시야도 넓어지고 하면서 행복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돼요. 근데 그 전에는 혹시 좀 화가 많았나요? 혹시 없진 않았죠. 그러니까. 근데 어린 날의 치기는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세상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렇죠. 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아까 그 노래처럼 그렇죠. 많지만 확실히 연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렇죠. 어떤 한 캐릭터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좀 사람에 대한 이제 사랑하는 마음들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인류애도 좀 생기는 인류애가 것 같고 인류애가 좀 상승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그러면 배우를 딱 꿈꾸기 전에 혹시 뭔가 다 다른 꿈을 꾸고 계셨던 게 있었나요? 저는 워낙 꿈이 많았어가지고 다른 일 했었잖아요. 그쵸?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오,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주주분들께. 뭐 네, 바텐더를 했었는데 네, 전공이 호텔 경영이었고 네, 그때 전공이 호텔 경영. 네, 그때 뭔가 크루즈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바텐더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어쩌다가 이렇게 또 연기 시작하게 됐는지 이거 또 너무 긴 얘기인데 베리롱이에요? 베리롱이에요. 네, 네, 짧게 하자면은 네네. 그때 어떤 분이 홍보 영상을 찍어보자고 해가지고 그거 찍었다 재밌어서 저는 진짜 처음에 그냥 단순한 재미였습니다. 단순히 네, 재밌어서? 단순히 재밌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독립영화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네. 계속 쭉 하게 됐었습니다. 역시 네. 우리 윤경 씨
자, 우리 김수희님께서 물어보셨거든요. 나 연기하길 진짜 잘했다 싶은 순간이 언제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제가 했던 작품이나 연기를 보고 이제 위로를 받았다고 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실 때 그럴 때 진짜 잘했다 생각이 들죠. 그래도 사람이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좋은 추억과 어떤 맞아요. 좋은 기억을 줄 수 있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니까. 맞아요. 뭔가 치유도 할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도 있고. 그럼 종혁 씨는요? 나 연기하기 진짜 잘했다 싶었던 좀 임팩트 있었던 순간이나.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윤경이가 말했던 맞아요. 같은 이유고요. 그 다음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행복함을 저는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촬영하면서 현장에서? 네. 그 많은 사람들과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막 고군분투 해가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종혁 씨는 뭔가 인복도 좋은 사람 같아요. 왜냐면 종혁 씨가 좋은 사람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주변 현장에 가서도 좋은 사람들이 선배님들이 동료들이 있는 거고 곁에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작업할 수 있는 맞아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시 종혁 씨 차례인데요. 자 your turn이고 자 네. your turn is back이고 자 배우 주종혁은 본인 피셜 대패적이고 섹시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건 팩트인가요, 윤경 씨? 자기는 대패적이고 섹시한 사람이 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워너비잖아요. 저한테 항상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하면 좀 그 어떤 선배님들 섹시하고 멋있는 선배님 같지 않아? 이러면서 이렇게 항상 물어보. 그래 그래. 그래. 그럼 그래. 우리 종혁 씨가 생각하는 종혁 씨 기준에서 가장 퇴폐적이고 섹시한 사람 혹시 누구예요? 좀 닮고 싶다. 이제 그게 이제 외국 배우들 보면은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뭐 톰 하디 이런 분들. 네, 톰 하디 배우나 네네네. 뭐 에드워드 노튼이요. 아 정말요? 우리 한국 네. 한국 배우 분들 중에서는 한국 배우에서는 이제 없다. 아니 마 너무 많아서 그. 아니 네. 매번 작품 할 때마다 거기 나오는 네. 선배님들 아, 너무 멋있다고 네. 얘기하면서 너무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그래요. 그럼 워너비였다. 태페와 섹시는 워너비. 아직까지는 조금 큐티 약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 큐티라뇨. 큐티 있어요 본인. 당신은 그 큐티 그 자체예요. 진짜 그냥 큐티 그냥 큐티예요 그냥. 넘어가시죠. 네네. 자 그러면 워너비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스스로 아 나 그래도 이건 좀 멋있다. 아, 나 이거 좀 섹시했다. 대표적이다. 라고 생각해 봤던 순간이 있을까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왜 한 거예요? 아니, 없네. 이거였어요. 한 게 이제 사진이 나왔을 때 내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 맞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저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진짜 연예인 같고. 너무 잘 나왔는데? 이럴 때. 아, 그래요. 혹시 네. 그 인별그램에 올라와 있나요? 그 화보 사진? 있죠. 아, 네. 우리 네. 주주분들 우리 인스타 인별그램 확인. 이런 자꾸 실수 브랜드 네. 실수를. 네, 주주분들. 네. 제가 초보여가지고 예쁘게 봐주시고요. 우리 자, 그러면은 우리 종혁 씨 인별그램에 들어가셔서 우리 화보 사진 퇴폐적이고 섹시한 사진 주주분들 많이 봐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 윤기영's turn back인데요. 자, 배우 하윤경은 스스로 은근한 관종이라고 밝혔다. 빠밤. 이거는 팩트이지 않을까요? 완전 네. 팩트. 팩트고요. 아니 뭐 사실은 저는 제가 이 직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관종이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 that's right이에요. 네. 근데 또 제가 또 약간 내성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친한 사이들 앞에서는 완전 관종인데 네. 이제 조금이라도 낯선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이제 샤이 거리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샤이해야죠. 완전 네. 샤이 거리를 이렇게 소라게처럼 숨어버리더라고요. 맞아. 언니가 아주 왜? 자 그러면 혹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샤이 5단계 중에서 몇 단계예요? 그 지금 약간 이렇게 문 옆에서 살짝 이렇게 살짝 얼굴만 이렇게 내민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닐까. 아 그러면 약간 반 정도 샤이네. 그쵸, 약간 이렇게 그쵸, 한 정도 반만 내밀고 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갈까 말까 그 살짝 하지 마. 아 모르겠어 하죠. 걸쳐있는 그렇죠 사면은 하고 있는 자 그러면 우리 뭔가 배우로서 연기하는 거 말고 그 외에
남들에게 좀 관심 받고 싶어서 뭐 이거까지 한번 해봤다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왠지 근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기억이 잘 안 나. 없거나. 그렇지. 관심 받고 싶어서 이런 걸 해봤다?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SNS에 뭐 이런 사진을 올렸다든지. 어 근데. 늘 올릴 때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올리지 않나요? 대출 아이시에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실 다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인별그램에 사진 올릴 때 그 멘트를 어떤 멘트를 같이 써서 올릴까에 대해서 맞아요, 맞아요.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올리는 경우가 전 허다예요. 그러거나 이모티콘 하나 그냥 귀여운 거 선별하거나. 아, 그렇죠 그렇죠. 그쵸 맞아요. 자 근데 제가 사실요 제작진분들한테 또 그렇고 제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윤경 씨가 제가 꼽는 가장 재밌는 여배우다. 그런 말 너무 많이 하고 다니셔가지고 제가 진짜 많이 하고 다녔고 근데 그녀가 지금은 또 이렇게 반만 벽 뒤에서 반만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소녀기 때문에 네네. 그게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네, 저희는 사실 우영우 찍을 때 많이 이렇게 좀 한바탕 하고 놀았잖아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였고 네네. 저도 이제 현영 우리 주디의 개그코들 너무 좋아했고 아 그렇죠.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즐겁게 찍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 우영우 팀이 대체로 다 개그코드가 잘 맞았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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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마다 너무너무 즐거워서 막 헤어지기가 싫었던 오디오가 비질 않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 코너 속의 코너 팩트체크 해봤지요? 이거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혹시 두 분 다? 저는 하면서 반대로 네.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아 저에 대해서? 그 또 반대로 해도 재밌는 게 있는데 그쵸 그쵸 네, 맞아요. 저도 약간 타격감이 있어가지고 뭐 아쉽지만 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윤경 씨는 어땠어요? 아 저도 이제 우리 현영 씨가 진짜 저희가 아는 또 재밌는 그러니까요. 면모들이 더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양파 같은 여인이란 말이죠. 양파 아리안 같은 여자죠. 아리안 네네네.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종혁 씨도 굉장히 양파 같은 남자여서 그렇죠. 되게 짧게 느껴졌네요. 아,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싶은 게 많은데 진짜 방송이라서 저희가 조금 자중하느라고 반만 걸치고 있어서 네.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OST인데요. 원슈타인의 기울이면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배우 주종혁, 하윤경 씨와 함께한 주터뷰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아쉬워요. 그니까 아니 왜냐면 아직 윤경 씨가 이 벽 뒤에서 반쪽이 지금 아직 안 나와가지고 끝까지 안 나온 상태에서 끝날 것 같아서 그게 나 조금 아쉽긴 한데 다음에 또 작품 홍보할 때 또 나와주세요. 아유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네, 그래도 오늘 두 분 좀 편하셨나요? 그래도. 그래도 너무 편해요. 그래도 마음이 너무 편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난 사실 네. 오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네네. 현영이 처음이니까 이제 주디가 얼면 어떡하지 반대로 그럼 이제 우리가 본인 걱정이 나죠. 그러니까 결국엔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떠나게 돼가지고 아니에요. 네. 한마디라도 많이 하셨고 많이 했나요? 네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다음에 또 되니까 나오겠습니다. 그죠? 네. 자, 저도 오늘 사실은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가 할 말이 되게 막 쌓여 있고 이러면 되게 막 난리가 나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좀 필터링을 하느라고 그렇죠? 그쵸, 그쵸. 맞아요. 또 비방용이 또 될 수도 있고 방송 사고 나면 또 우리 너무 죄송하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다. 그래서 조금 뭐 아쉬울 수 있어도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유, 네 우리 주주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덕분 네. 덕분에 또 이렇게 보고. 얼굴도 보고 네. 그러니까요. 네. 또 우리 주주분들이 두 분의 또 새로운 면모들을 네. 좀 이렇게 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종혁 씨의 신청곡이죠. 채유리의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들려드리면서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두 분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가지도 싸웠었지 다 소용없었어 오랜만이야 너는 그동안 에러
에라오 에라오.